안녕하세요, 엘랑입니다. 이것은 콜 오브 듀티 고스트 게임 영상인데요. 우주 공간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딘이라는 궤도 폭격 무기가 지상을 초토화시키죠. 영화 G.I.Joe에서도 비슷한 무기가 나옵니다. 제우스라는 궤도 병기는 순전히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소형 핵폭탄과 비슷한 파괴력을 내죠. 이러한 궤도 폭격의 실제 위력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궤도 폭격 위성을 만들어 봤습니다. 8개의 텅스텐 탄자를 탑재했고, 각각의 탄자 무게는 약 10톤입니다. 일단 세 발을 발사해보죠. 살짝 분리 후 추진체를 점화해서 지상으로 향합니다. 만약 대포처럼 발사한다면 그 반동을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위성이 저 멀리 튕겨져 나가겠죠. 그래서 로켓 방식으로 쐈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탄자가 무거울수록, 그리고 속도가 빠를수록 파괴력이 증가합니다. 냉전 시기부터 미국은 운동 에너지를 이용한 궤도 질량 무기를 연구해 왔습니다. 프로젝트 토르, 일명 신의 지팡이라는 무기가 구상되었는데요. 길이 6.1m, 직경 30cm의 텅스텐 탄자를 발사합니다. 텅스텐은 밀도가 19.25인 금속이죠. 철보다 2.4배가량 무겁습니다. 덕분에 텅스텐 탄자만의 무게는 8.3톤에 이르는데요. 여기서는 추진체 질량을 합쳐서 대략 10톤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400km 원 궤도를 비행하는 인공위성의 궤도 속도는 초속 7.66km입니다. 여기서 속도가 증가하면 고도가 높아지고, 속도가 감소하면 고도가 낮아지다가 결국 지표면에 도달하게 되죠. 400km 고도에서 지상으로 추락하려면 초속 240m 이상 감속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텅스텐 탄자를 지상으로 수직 발사합니다. 탄자의 궤도가 점점 변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런데 포물선 궤적이 지상과 겹치지는 않네요.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공기 마찰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 달리는 차에서 옆쪽으로 물건을 던지면 진행 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차선만 변경할 수 있죠. 결국 텅스텐 탄자는 고도가 어느 정도까지 낮아지다가 다시 상승하면서 계속 지구를 공전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탄자의 궤도가 위성과 달라졌을 뿐 진행 속도는 그대로라서 원 궤도가 커다란 타원 궤도로 변했습니다. 물론 추진력이 더 강하다면 아예 포물선 궤도를 지상으로 밀어낼 수 있겠지만 추진체가 너무 무거워져서 비효율적입니다. 게임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탄자를 수직으로 발사하는 것이 허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심지어 400km 고도에서 지상까지 단 7초 만에 도달하죠. 탄자의 속도가 무려 마하 170이 넘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쏴야 탄자를 효과적으로 지상에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위성의 진행 역방향으로 쏘면 되죠. 추진력이 고스란히 감속으로 이어져서 포물선 궤적이 빠르게 작아지다가 결국 지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방향이라서 로켓 연소가 끝나면 탄자의 기술을 반대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던 모습과 사뭇 다르네요. 대기권에 진입하자 플라스마 화염을 내뿜습니다. 이렇게 공기저항으로 속도가 줄어들어도 지면에 충돌할 때는 무려 초속 3km 이상이 될 겁니다. 음속의 10배 속도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괴력을 알아볼 순서입니다. B2 폭격기에서 GBU-57 벙커버스터를 투하하는 모습인데요. 지면이 아닌 지하 깊숙이 뚫고 들어가서 폭발하죠. 궤도 폭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강력한 벙커버스터는 지면을 최대 12m나 뚫고 들어가지만 엄청난 속도의 텅스텐 탄자는 약 30m까지 관통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길쭉한 텅스텐 탄자는 운석처럼 커다란 운석궁을 남기지 않습니다. 마치 총탄처럼 지면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폭발하니까요. 충돌 에너지는 TNT 10톤 정도의 파괴력을 냈는데요. 지면 폭발력으로 환산하면 대략 이 정도 범위에 피해를 줍니다. 방화문 앞에 떨어졌을 때 반경 100m 이내를 확실히 파괴하죠. 물론 지하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일반 폭탄과는 다를 겁니다. 진도 4에서 5 정도 지진 효과가 발생하죠. 자, 발사부터 타격까지 전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죠. 궤도 폭격 위성이 지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텅스텐 탄자를 발사하면 분리된 탄자는 위성의 진행 역방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추진체 점화. 사실 탄자 자체는 단순한 텅스텐 봉에 불과합니다. 신의 지팡이에서 로드는 막대를 뜻하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금속 막대기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발사된 탄자는 고작 12에서 15분 만에 목표 지점을 타격합니다. 궤도 폭격 무기의 파괴력이 여러분 상상처럼 그리 강력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 대의 위성을 사용하면 지구상 어느 곳이나 15분 이내로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죠. 감속을 끝내고 진행 순방향으로 기술을 돌립니다. 추진체는 대기권 진입 후에도 세밀한 궤도 조절을 위해 사용되겠지만 여기서는 일단 분리하겠습니다. 탄자를 텅스텐으로 만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요. 밀도가 커서 단면적 대비 질량을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 항력이 줄어들어서 타격 속도가 더 빨라지죠. 부피 대비 질량이 커야 파괴력이 증가하는 것은 덤이고요. 아참, 현무포 미사일의 지면 충돌 속도가 최대 마하 10에 이른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졌습니다. 그런 속도는 이렇게 위성 궤도에서 떨어지는 물체나 가능하고 현무포는 그보다 훨씬 느립니다. 이제 대기권으로 진입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플라스마가 대기 마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마찰이 아니라 디젤 엔진처럼 가스가 압축되는 현상입니다. 탄자 앞쪽의 공기가 미처 옆으로 흘러가기 전에 고온고압으로 응축되면서 폭발하는 현상이죠. 이걸 줄이기 위해 탄자의 형상도 중요합니다. 대기권 진입 시 온도는 2000도씨 이상으로 치솟는데요. 텅스텐의 녹는 점은 3400도씨라서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밀도가 더 큰 우라늄은 녹는 점이 1100도씨에 불과해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드디어 목표 지점이 보입니다. 실제 파괴 효과는 아마도 이 영상과 비슷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잘 보셨나요? 궤도 폭격 무기가 실현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경제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당 100톤이 넘는 초중량 위성을 발사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나 스페이스X가 개발 중인 스타쉽은 100톤 이상의 물체를 위성궤도까지 단돈 200만 달러에 운반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구상 어느 곳이나 빠른 시간에 타격이 가능한 친환경 무기, 그 장점이 남아있는 이상 신의 지팡이는 언젠가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